양양 노선에 신규 취항했던 소형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양양국제공항이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매각 여부가 최종 결정날 전망입니다. 홍천군이 한전과 정부에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합니다. 군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전 측에 행정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에서 노동인권과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입니다. 강원교육연대는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평창에서 꽃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새하얀 메밀꽃을 볼 수 있는 효성문화제가 지난주 개막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이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이어서 지난달 신규 취항했던 소형 항공사들이 운항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 매각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국제선 탑승 창구에 관광객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경영 적자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탑승 창구는 보시는 것처럼 불이 모두 꺼진 채 텅 비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이어 지난달 새로 취항했던 국내 항공사 두 곳도 운항을 중단한 뒤 이제는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 강원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조사 보고서가 이제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M&A 저희 신청서를 신청서를 냈고요. 그리고 매각 공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겁니다. 동계 매각에 위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걸로 이제 저희 채무들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안, 그다음에 유보금을 이만큼 둬서 회사를 이렇게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안을 준비 중이. 다음 달 25일 입찰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7일에는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일정입니다. 문제는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기업이 거점 공항을 인천이나 김포로 옮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플라이 강원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내건 조건은 3년간 거점 공항 유지. 이미 해당 기간을 모두 채워 플라이 강원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부터 이미 플라이 강원은 그 양양공항만 취항할 의무는 이미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국토부한테 있는 건 아닌데. 유일한 거점 항공사가 사라지면 양양국제공항도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빠지게 되면 양양공항은 말 그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운항편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유령 공항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아쉬운 그런 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양 제주 노선과 양양 일본 노선은 올해 초까지 탑승률이 80% 이상이었고 플라이 강원이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경영 허가를 받은 점, 지자체가 지원하는 운항 장려금 등으로 인해 거점 공항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통 복지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소멸 방지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인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운항 장려금을 원칙과 법률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이와 별개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필리핀, 내년 1월 베트남으로 가는 전세기를 각각 5차례, 11차례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과 연계해 관광 특성화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군이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전력에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노선 변경과 일부 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정부와 한전 측에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군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한전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은 행정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에서 노동인권과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연대는 1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교육을 길들이려 한다며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와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로권리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각각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치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드넓은 메밀 꽃밭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지금 평창 효성문화재 얘기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행사가 취소됐는데 아쉬운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백일홍 축제까지 예정돼 있으면서 평창이 모처럼 축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대지에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내리는 빗줄기는 오두막 사이 꽃밭과 어우러져 가을의 운치를 자아냅니다. 이효석 선생의 현대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되새기는 문학축제이자 도내 대표 꽃축제인 평창 효성문화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4년간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메밀꽃을 마주한 관광객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봉평 하면 메밀꽃 하니까 너무 이쁘고 확실히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핀 메밀꽃이 더 이쁘더라고요. 각종 버스킹 공연과 먹거리 장터까지 4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밤에도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보름달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달 속에 본인이 묻혀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선명한 빛깔로 유명한 백일홍도 평창을 찾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2일부터는 천만송이 백일홍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평창 백일홍 축제가 개막합니다. 평창 강변을 따라 펼쳐진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하는 백일홍 꽃밭이 장관을 이룹니다. 웬만한 초등학생 키보다 큰 백일홍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가위 맞이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체험으로 찹쌀 그 떡매치기, 꽃밭의 포토존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가을의 정취를 알리는 하얀 메밀꽃과 색색의 백일홍. 흐드러지게 핀 가을꽃들이 평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국민 고향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공연들은 물론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풍성한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최종수 이사장님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먼저 이 대표적인 가을 축제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으로 진행된 아리랑 대합창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올해 정선 아리랑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올해로 48일째를 맞이하는 정선 아리랑제는 개막식을 시작을 해서 17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과 아리랑박물관, 아라리촌 등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 군민 아리랑 대합창은 개막식에 올려지는데요. 우리군 관내 합창단을 포함해서 오케스트라, 아리랑 예술단은 물론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가치를 기리고 아울러 반백년의 지역 행사인 아리랑제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의 염원인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를 기원하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주제 공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총 12개 부분에 8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사 첫날인 난면 거치련 지련 제대를 시작으로 해서 메인 무대와 프린지 무대, 정선 아리랑 시장 무대 세 곳으로 나뉘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민속놀이와 실버 아리랑 경창대회를 포함해서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 K-POP의 만남인 A-POP 댄스 경연대회, 아리랑 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정선 아리랑제에서 더욱더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리랑과 K-POP의 만남인 A-POP 댄스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참여한 17 팀의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16일에는 우리군 9개 읍면 주민들이 펼치는 아리랑 길놀이 퍼레이드가 시가지론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서 메인 무대 한편에서는 국민고향 정선 통합홍보관을 설치해서 웰리스 관광도시와 고향사량기부제, 산림엑스포 홍보관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VR체험관을 운영해서 올림픽 품업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리랑제 행사 기간 동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학술 포럼이 아리랑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초대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국민고향 정선에 오셔서 정선 아리랑 한 소절 따라 부르시면서 어머니 품 같은 정선 아리랑 가락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이었습니다. 삼척에 세계 최대인 30메가와트 규모의 2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차전지 화재시험센터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위해도 실증 실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 소화설비 성능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삼척시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지난 2020년부터 국비 698억 원을 들여 센터 구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세계대회와 관련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자치도와 부산시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산림엑스포 홍보를, 강원자치도는 부산엑스포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취약계층에게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입장권을 지원했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15일 산림엑스포 입장권 기탁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입장권 1,000매를 전달했는데요. 입장권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의 날을 맞아 16일 춘천 토이로봇관에서 기념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창업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청년 창업 아이디어 시상식, 축하 공연 등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태백시가 시민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맨발 걷기 숲길 조성을 추진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은 상장동 탄탄대로 중 1.4km 구간에 마련되며 노면과 배수로 정비,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설치합니다. 태백시는 이번 맨발 걷기 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입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심한 정도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증명서나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상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고헌읍 신촌마을에서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상담과 1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촌마을 야생화공방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자살 예방 교육, 노래 교실 등의 프로그램 등도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고헌읍 마을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 중 25%가 우울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추진됐습니다.